오늘 살짝 좀 겁이 나요. 왜요? 난 직접 말하는 건 좀 두려운 거예요. 왜? 아니 무슨 뭐 브로크백 마운틴, 뭐 해피투게더 이런 거는 뭐 그렇고 뭐. 아니 내가 혹시 그 말 실수를 할까 봐. 하여튼 오늘 그 이성일 감독, 거의 이제 독립영화계에서 독보적인 감독이죠. 그렇죠. 이 주제 영화로 꾸준히 만들고 있는데 네. 연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깔린 정서가 이 한국 사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서들이 영화에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흔히 얘기하는 퀴어 영화로 한국 영화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점들을 돌파하고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이성일 감독과 두 배우 모시고 세 편의 연작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인의 오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자, 우리 영화계에 꿋꿋하게 자기 입장과 태도를 갖고 정말 일관되게 영화를 만드시는 작업, 그런 작업 하시는 감독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 이분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퀴어 3부작 네. 되셔서 화제를 모으시고 계시는 이성일 감독. 또 그 중에 한 연작의 한 편인 남쪽으로 간대 배우 전신한 김재영 씨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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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지금 그 3부작 잠깐 소개해드리면 남쪽으로 간다. 백야. 지난주는 갑자기 백야 이렇게 세 편이지. 이게 원래 한 번에 상영하려고 그랬던 거죠? 한 편을 묶어서 상영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옴니버스도 아니었고요. 그 작년에 지난년은 갑자기를 이렇게 문화재단, 모 문화재단에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빨리 제출해야 되는 영화였거든요. 만들고 나서 원래 준비하고 있던 장편 영화가 있었는데 겨울에 준비할 수가 없어서 한 3, 4개월 놀 것 같아서 한 두 편 더 만들어서 그러면 내년 봄에 개봉을 하자라고 시작됐던 게 의외로 캐스팅이 되게 난항에 부딪혀서 몇 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다 만들고 났더니 뭐 올해 이제 10월 말쯤 되더라고요. 세 편 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객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봉 형태는 좀 특이해. 백야가 딱 있고 지난 여름 갑자기 하고 남쪽으로 간다를 묶어서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작가분이 이제 그 대본을 쓰시려고 오늘 세 편을 봐야 되네요. 극장이라가지고 연달아 세 편. 저도 좀 사실 그래서 세 편을 다 봐야 되는구나. 분야님이 너무 다들 괴로워하고 계세요. 베를린 영화제 내년에 있을 2월에 있을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백야죠. 예, 예. 네. 그 세 편을 모두 보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그 초이스가 된 겁니까? 아니면 백야를 먼저 보셨고요. 네. 백야를 뭐 그쪽에서 일단 파노라마 부분에 이제 하자로 초청을 한 상황이고 나중에 두 편을 지금 보낸 상황이에요. 네. 혹시 틀 자리가 있으면 마저 세 편 다 만들었으니 두 개 더 봐라라고 이제 보낸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오늘 나오신 두 배우분은 남쪽으로 간다. 네. 그 중에 그 김재영 씨 아니 가장 그 정서적으로 뭐랄까. 질펀한 그게 있는, 감정에 질펀한 그게 있는 영화.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누가 좀 간단히 한 줄만. 남쪽으로 간다의 그, 버린 남자, 잡는 남자. 그렇지. 이런 거죠? 버린 네. 남자, 잡는 남자. 제가 생각해요. 저는 이제 남쪽으로 간다에서 준영 역할을 맡은 배우 네. 전신환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선임병, 역할이었다가 먼저 전역을 해요. 전역을 하고 이제 사회로 뛰어들어서 취업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이제 재흥 친구는 아직 군대 안 했죠. 예, 군대 안에서 이제 후임병으로 나오는 친구인데 그 안에서 이제 과거가 있죠. 네. 둘의 과거가 있고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둘이 갈라지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제가 전역을 하고 여자친구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친구는 둘이 약속이 있고 이제 같이 전역해서 뭔가 약속한 부분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밀어내니까 네. 이제 영화 안에서 네. 이제 저지르면 안 되는 네. 이제 그거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수면제를 두 알을 타죠. 하나한테도 위험한데.
말을 그거 보니까 이송일 감독이 요새 멘탈이 좀 위험한데 세게 차였나 어디서 이런 생각이 들어 요새 MPL 영화를 보니까 그것들이 약간씩 그 중화되긴 하는데 그 뭐랄까 날이 서 있는 벼려져 있는 느낌이랄까 감정들이 보통 멜로드라마 코드는 아니잖아요. 멜로드라마가 넘지 않는 것까지 들어가는 시나리오 좀 받아보실 때 어떠셨어요? 김재영 씨는? 저 같은 경우에 처음 딱 든 생각은 아 재밌겠다. 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근데 기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과 좀 얘기도 많이 해보고 싶었고. 네. 많이 얘기를 해주던가요? 네, 같이 이제 예, 같이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아직은 이성애자시죠? 아직 뭐 원래 아니 뭐 아니 아직 2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또 달라질 수, 뭐, 새롭게 깨달을 수도 있는 아이니까.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네. 진짜? 네. 아직은 어리니까. 이분은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밝히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성애자시잖아요. 전신환 씨도 이성애자시고요. 그쵸? 예, 저도 아직 어린 나이라서. 네, 아직은. 지켜봐 주시죠. 그래서 시나리오 보고 굉장히 재밌겠다, 뭐, 그랬을 때 궁금한 점이 아마 그런 점들도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거든요. 동성애자들의 문화나, 뭐, 동성애자들의 생각이나, 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셨나요? 어떠셨나요? 직접 네, 직접 경험을 이제 많이 알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아예 주변 그런 얘기들도 접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또 제가 찾아보지 않는 이렇게 국내라는 곳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감독님을 뵙게 되고 작품을 하기로 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감독님과 이제 종로 네. 쪽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네.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작년에 있었던 또 백야의 이제 소재가 됐던 네, 그 맞아요. 네. 그 사건도 알게 되고 폭행 사건. 네. 왜 그런 사건들이 알 수 없었는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래서 되게 많이 이해하고 되게 가슴 아팠던 그런 경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하고 나서 오히려 다른 이제 연기적인 부분이나 그런 작품을 떠나서 다른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뭐 게이 커플의 얘기지만 헤어진 게이 커플의 얘기지만 사실 거기서 오가는 심리적 정념의 어떤 변화는 똑같죠. 똑같잖아요. 잡는 남자, 떠나는 남자 이 관계에 있어서 그건 상당히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일 감독이 3부작으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사실 그 똑같다. 그 동일시의 관점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오늘 참 사실은 대담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만 얘기하면 이게 편견과 산입견의 얘기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왜 보통 동성애 커플에 대한 그런 생각은 뭐 헤어질 때,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보통의 남녀는 남녀하고는 약간의 뭐 좀 다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화 세 편을 보고 있으면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편견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세 편의 영화인데 유일하게 다른 영화 두 편은 그 커플을 감싸면 사회가 항상 있잖아요. 배어 있잖아요. 이 영화는 그거보다는 좀 덜 그리고 어떤 외진 자연으로 뭔가 계속 진짜 가잖아 계속. 맨 마지막에 터널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끝난 얘기인데 조금 훨씬 좀 다른 약간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감독님 입장에서 이 영화는 어떤 차이가 있냐 생각을 하시죠? 세 번째 남쪽으로 간다가 말을 뭐 예를 들어서 군대 내에서 촬영이 가능하다면 아마 군대 내에 그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작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풀이 많은 대로 일단 차라리 빠지자. 어쨌든 일단 보조적인 캐릭터들이나 이런 부분을 다 잘라냈어요. 두 사람의 심리들만 보여주겠다.
뭐 우리 전순환 씨는 게이들의 문화를 뭐 이번 작업하면서 많이 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별로 이렇게 알려준 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뭐 퀴어 영화만 찍어왔던 건 아닌데 네. 예전 단편 영화 찍을 때는 아 게이 문화를 접해야 돼 뭐 이래서 그 캐스팅 된 배우들이랑 같이 이태원이나 종로나 이런 어떤 게이 문화 어떤 풍경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심지어는 이제 게이 인권단체 회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만나서 뭐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특히 이번 작업할 때는 거의 일절 뭐 오히려 배우들이 저희 좀 이태원 게이바 좀 데려가주면 안 돼요? 클럽 좀 데려가주세요. 왜? 뭐. 그러니까 제가 이 시나리오에만 집중하면 돼. 리딩 때만 집중하면 되라고 얘기를 했던 거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집요하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좀 있었고요. 그 세 편 다 원래 연작으로 가겠다고 기획됐던 건 아닌데 이제 백여 때부터 아 이거를 그냥 연작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조적인 캐릭터 다 밀어내고 두 사람이 세 편 다 6시간 동안 동행을 하게끔 하고 한번 이 사람들을 추상적 수위로 한번 쭉 올려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오고 가는지 나도 궁금하고 그 만들면서 이제 한번 나도 질문을 해보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관객들도 보시면서 같이 좀 동참을 한번 해봐라. 그 정념이 얼마나 끈질긴 건지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부분은 또 어떻게 얼마만큼 설레는 부분인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만들기 전에 되게 산책에 관련된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비포 선라이즈나 아니면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룻밤 뭐 클레드니 금요일밤 뭐 이런 영화들을 꾸준하게 좀 봐서 어떤 부분은 살짝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룻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야의 오마주처럼 장면을 그대로 따다하기도 하고 뭐 네. 그 특히 이제 남쪽으로 간다는 어떻게 보면 그 한국사에서 가장 폐쇄적인 집단인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뭐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파격적인 어떤 관계라고 하는 동서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대비도 좀 염두에 두신 뭐 측면이 있지 않나요? 군대를 선택하신 측면도 아마 그런 생각 때문이시겠죠? 예전처럼 뭐 대놓고 계급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구분 경계 뭐 이런 것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덜해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편 다 이렇게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고는 어떤 보편화되어 있는 것 밖에 약간 근데 그게 단순히 섹슈얼티 문제뿐만 아니라 보면 직업별로 다 나누는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 원래는 남쪽으로 가는 생각다를 경찰복을 입힐까 그래서 혹자들은 뭐 교복과 승무원복과 그리고 군복으로 이어지는 유니폼 패티시 아니냐 야 맞는 것 같고요. 본인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쪽 장르 좋아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우리 이제 병원 쪽을 좋아해요. 아, 우리 참 이 프로를 통해서 이분의 여러 가지 취향이 많이 드러나는데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저기 그 남쪽으로 간다 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승열 감독의 영화가 대부분 그런데 투여하지 않아도 그렇고 이 동성애 뭐 영화를 다루는데 그 섹슈얼리티를 굉장히 물리적으로 뭐 다루거든요. 근데 보통 영화들은 그걸 감추잖아 대충 이렇게 뭐. 그 뭐 예전에 그 크라잉 게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노출이 있었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거든. 근데 항상 보면 물리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 관념적으로 아는 동성애와 좀 다른 약간 살짝 넘어서서 이거까지 포함된 섹슈얼리티까지 포함된 동성애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걸 우리는 접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배우 입장에서 과도하게 보여주진 않아요. 다양하게 보여주진 않는데 어쨌든 보여주죠. 하여튼 아니 이 감독님이 그런 불만을 어떤 컬럼에 썼어. 배우들이 요즘 왜 이러냐 왜 자기가 다 허락해놓고 연락이 안 되고 해보면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뭐 이랬다는 이런 거 이게 사실 그 문제와 관계가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의 어떤 물리적 그 성별 묘사에 관한 가난 그런 것들 같이 자는 거 남자끼리 같이 자는 것 이것 역시 정말 진부한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돌려서 현학적으로 질문했지만 하여튼
그런 배드신이나 섹스신에 대한 뭐 두려움, 뭐 좀 거부감, 뭐 거부감 그건 좀 이상한 표현이고요. 이런 두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제가 이제 배우 생활을 네. 이제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이제 배드신을 하게 네. 될 거고 이제 어떤 상대와 하게 될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이제 네, 어떤 네. 장면이 되고 어떻게 촬영이 될지. 근데 이제 처음 퀴어 영화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굉장히 시나리오가 집중이 되고 처음에 이제 그런 두려움들보다는 시나리오를 읽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 흐름상 그렇죠. 네. 그 멜로 라인이 형성되지도 않고 그 마지막 라스트 씬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장면이다. 되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는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사랑한 두 사람의 어떤 내면의 심리 싸움이 참 긴장감 있게 펼쳐지는 그런 얘기니까. 김재형 씨는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우가 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올라오고 그동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재고 따지고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아버지 디렉션에 네. 따라서 네. 힘들게 어쩌고 하라고 하면 정말 좋은 배우의 자세 아닐까요? 그럼요. 좀 그 벗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안 한다는 거는 배우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화 속에 영화 속 인물의 그 집착 이런 게 느껴지는데 신인이라서 진정한 젊은 배우의 어떤 처상인데 이종일 감독 어떠세요? 저 후회하지 않아 만드신 이후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물론 퀴어 영화만 만드신 건 아니지만 퀴어 영화를 만드는 환경이 좀 뭐랄까요 좋아졌나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뭐 투자를 받아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워낙 적은, 네. 굉장히 예산, 적은 예산으로 네. 우리끼리 그냥 해보자라고 해서 소품처럼 도전했던 겨울에 놀면 뭐하냐고 이렇게 시작했던 그 프로젝트라서 그런 어떤 제작 환경에 관련된 거는 조금 더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캐스팅 과정만 놓고 보면 예전보다는 헐 배우들이 이제 더 하겠다. 단지 제가 놀란 거는 배우는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는 시중적인 어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영하겠다, 벗겠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는 보기가 쉽게 하고 드물고 심지어는 고마울 지경이 되는 딱 부모님들이 오히려 캐스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또는 기획사가 존재하고 있고 기획사에서도 오히려 이제 알죠. 그러니까 기존의 퀴어 영화들이 배우가 이제 조금 알려진 신인일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획사에서는 푸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게 좀 희귀한 케이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개봉을 하고 나서 시장의 문제가 6년 만에 이제 퀴어 영화를 어쨌든 들고 왔을 때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후회하지 않아 때는 희귀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단 동화 퀴어 영화를 좋아하는 여성층을 이제 보통 자기네들 스스로가 야우녀 혹은 동인녀라고 얘기를 하는 그분들이 사실 동아시아의 특수한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여성들이 남성들이 마치 어떤 여성들의 노출이 많은 어떤 여성의 그 포르노그래피를 즐기듯이 한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퀴어 영화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좋아하는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후회하지 않아 정도 때는 그게 희귀제이기 때문에 다 몰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중문화에서 뭐 드라마에서도 다 동성애 코드를 다 흡입을 해버렸고 심지어는 뭐 뮤직비디오든지 혹은 뭐 배우들도 이제는 뭐 약간 유니섹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지 않은 거죠. 새롭지 않은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든 생각은 작년하고 올해 또 공교롭게도 이제 뭐 주택동시나 아리시나 두결 한 장을 비롯해서 대여섯 편의 이미 퀴어 영화들이 개봉을 했었는데 다 흥행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그걸 보면 이제는 향후 K영화를 만들려면 스타를 들어간, 그리고 육체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섹슈얼티를 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측면들을 조금 거세시키고 등등 상업적인 걸로 만들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뭐 흥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Q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런 시장의 변화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게 그 20, 30대 여성들이 물러간 자리에 게이 영화이기 때문에 남성 관객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허. 후회장학 때는 90%가 여성 관객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극장에 따라 상황은 다르긴 한데 어떤 극장은 40, 50%. 그 얘기는 곧 외국처럼, 유럽이나 미국처럼 게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인 소비층이 동성애자가 되는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20, 30대 여성층이 물러난 자리에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좀 불균질의 어떤 시장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저는 여태까지 만든 영화 중에 여하튼 후회하지 않아가 이성률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셌는데, 임팩트가. 그때 왜 하여튼 구조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영자 여성시도 구조고 옛날 70년대 심판 멜로드라마 구조를 갖고 와가지고 약간 바꿔서 했을 뿐이다. 근데 굉장히 파워풀한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적인 묘사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두 결 한 장, 여기서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같은 것도 굉장히 상업적으로 가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로맨스의 환상도 적당히 부르는. 근데 흥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기대한 거에 비하면. 근데 이 영화는 오히려 그런 점보다는 후회하지 않아는 그것도 잘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 헤어질 때의 그 정서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막 됐다고 할 때 한 번 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잘 와닿았었는데 이 영화, 세 편의 영화는 묘하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고, 각자. 감독님께서 특히 그 인물에 대한 거리감이 있고, 약간 체념도 좀 있고, 이 바깥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그때에 비해서 나이를 좀 조금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동안 뭐가 좀 안 됐나? 그런 생각이. 장별도 쉽게 놔주는 경향을 좀 보이죠. 네. 뭐 질문이 그 사이에 좀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냐 이런 것 같아요. 조금씩 나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당시는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막 그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약간 거리 띄우기를 이제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세 편 모두 좀 이렇게 이 상업 영화가 아니니까 뭐 그런 것을 강박되지는 않으셨지만 미래 비전을 좀 어둡게 보시는 게 아닌가 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난 여름 갑자기는 프리퀄이었었어요. 원래 준비하고 있던 장편 영화에 그러니까 일견 해피엔딩이지만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비극의 이야기가 이제 그 장편 영화에 주된 플롯은 아니고 보조 플롯으로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어지는 느낌으로 살짝 그 마감을 했었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왜 이 소리를 왜 이렇게 만들면 영화가 뭐 이렇게 비전이나 해피엔딩이 아니냐. 심지어 이렇게 저는 정말 더 이상 해피엔딩이 어떻게 만들지 쉽게 해피엔딩이었던 후회하잖아 같은 경우도 다 비극으로 보시는 거 보고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거를 모든 답을 명쾌하게 다 보여줘야 이건가? 뭐 사실 세상이 그건 지복신앙인 것 같아요. 해피엔딩이나 그렇죠. 강박이. 그렇죠. 사실 후회하잖아처럼 그냥 눈 쌓인 데 업고 와서 그냥 아침 희끄무리하게 해서 약간 안도의 한숨 같은 거 그, 저는 그 순간이 해피엔딩인 것 같거든요.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백야 같은 경우도 정말 해피엔딩의 마음으로 찍었고요. 그러니까, 걔는 전화를 하지 않았겠지만, 심지어는 돌아가는 사운드까지 넣어줬는데 관객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토바이를 몰고, 그, 공항으로 가고 있던 사람을 향해서 다시 오토바이를 돌리는, 그래서 이렇게 스키드 마크까지 소리 넣어서 일부러 넣어줬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구조는 열린 구조로 이렇게 찍었긴 했지만, 내 마음으로 아 이건 해피엔딩이 얘들아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운드까지 이제 취입혀주고. 사실 영상이 들어갔어야지, 영상. 그래야 해피엔딩이지. 아, 정말. 너무 쉽게 사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단순한 걸 좋아하니까. 명확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남주로 간다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까지 퀴어 영화가 이제 동성애자 내부의 어떤 성원들의 이야기였으면 이후 만들 영화들 딱 한 편만 찍고 정말 한 10년 가까이 안 찍을 생각인데 퀴어 영화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장르 영화들 도전하고 싶고 근데 그 영화는 이제 이성애를 대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남주로 간다는 사실은 이성애자인 척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아까 어리니까 아직은 그렇죠. 이성애자죠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대 내에서 복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 끝나고 나가면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격자가 딱 등장을 하면 어 나 이성애자 너 게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군대 내에서 그런 게 사실 미묘하게 섞여져 그렇죠. 있는 네. 무정형의 덩어리여서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살짝 하고 싶었었고 사실 그동안 내가 짝사랑했던 이성애자들한테 꺼져 뭐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 새끼들아 라고 하는 아주 시원한 이야기예요 춤추면서 하는 시원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본인은 그냥 시원했구나 아주 시원한 통쾌한 남쪽으로 간다의 그 음악하고 화면이 잘 맞겠네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 이 음악을 듣고 영감을 떠올랐느냐 나중에 쓰다 보니까 이 음악을 찾은 거냐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여쭤보니까 뭐 원래 음악을 좋아하시는 음악이라고 그 연작 중에 세 편째인데 그 군함과 여 라이딩 스텔라 그 인디밴드랑 작업을 1차적으로 지난년에 갑자기 때 했고 네. 이 집이 나왔을 때 듣다가 아, 이 노래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마침 그때 희한하게 또 떠올랐어요 엔딩이 그러니까 보통 단편은 한 장면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이야기를 그 다음에 만들기 때문에 춤추고 뭐 군복 입은 친구가 술 취해서 터널에 좀 흐느적거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군함과 여 라이딩 스텔라 리드 보컬이 조웅신데 술을 엄청 취하게 해서 곡을 달라 제목도 달라 다음날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술을 엄청 취하게 해서 곡을 만들게 한 거예요? 아니면 만든 곡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막 이 집이 네. 따끈따끈하게 나와서 네. 듣다가 네. 그 곡이 좋아서 네. 예, 술을 먹이고 달라고 이제 네. 예. 군함과요 라이딩 스텔라가 참 그 독특한 그런 음악 세계를 갖고 있고요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그 장면 좋아서 네. 욕심이 났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엔딩 네. 어떠셨어요? 그 터널에서 춤추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테이크가 많이 갔나요? 그런 장면은? 이게 매직아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뜰 때 해질 때 그러니까 찍을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갑자기 엔딩도 그랬고 남쪽으로 간다도 30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테이크가 많이 갈 수가 없었고 약간 멘붕 상태에서 촬영을 했죠 해는 툭툭툭 떨어지니까 이제 그날 찍지 않으면 이게 약간 예산이 조금 있는 영화면 다음날 오면 되는데 그날 못 찍으면 이제 못 찍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정말 그대로 받아서 그걸 율동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지 몸부림 전형적인 군발이 약간 그것도 약간 들어가 있는 사이도 약간 들어가 있고 군발이 사이도 약간 들어가 있고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 춤의 컨셉을 어떻게 잡았어요? 그때 그 딱 처음에 그냥 대본 봤을 때부터 그냥 부담이었어요 그 장면 자체가 그렇죠. 워낙 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해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뭐 시체 말은 똥줄 타는데 딱 두 테이크로 찍은 거예요. 근데 한 테이크는 음악을 끄고 한번 가봐라 했는데 뭐 그건 뭐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뭐 춤도 안 되고 옷도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이미 이제 믿었던 거는 이 친구가 태어나서 처음 영화를 찍은 건데 초반에는 이제 2회차인가요? 제가 약간 도로에 주저앉아서 전화기를 만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PD가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게으른 PD인데 전화를 해서 감독들의 원숭이 자제 PD는 영화 덮자 이 신인 배우들 가지고 작업하기가 내가 선택을 했고 네. 많은 사람이 만류했으나 너무 힘들다 영화 자체가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자꾸 머릿속에 괴롭히더라고요, 머릿속을.
그랬는데 어찌됐든 영화를 찍어 나가면서 마지막 터널쯤 뭐 대사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었고, 일단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 춤을 출 기회. 한 번 테이크는 버렸고, 시계를 보아하니 기회는 한 번이었고, 이제 믿었죠. 그러니까 이미 터널 안에서, 얘는 뭐 정서에 그냥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을 텐데, 한번 그 정서 믿고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국적 없는 춤을 추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계속 카메라 뒤에서 웃었어요. 아니, 좋았어. 그렇죠. 군인이 출 만한 춤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터널에서의 춤을 추는 장면, 마지막 장면은 영화에서 참 인상적인 장면, 그리고 올해 나온 영화의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힐 만한 그런 씬이 아니었나 싶어요. 전신환 씨의 역할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여전히 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자기의 조건들, 그리고 외부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이성의 자인 척을 하면서 살아가거나, 또 그 과거의 연인을 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그 심리 묘사의 그 디테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네. 우리 저 김지영 씨는 무조건 남자를 잡으려고 하는 쪽이니까 그것을 뿌리치는데 또 뿌리치지만은 못하는 또 그런 약간의 디테일한 것들, 이런 것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제 준영이라는 역할을 보고, 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진 않을까. 제 모습도 봤고 저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점이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하나하나 그림들이 너무 떠오르고, 제가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상대의 반응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떻게 상처를 받고 어떻게 행동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예전에 연애를 했을 때 그런 상황을 이제 받는 그 친구는 어땠을지 되게 그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고, 대사들은 굉장히 세고 직설적인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 둘의 과거들이나 되게 정말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떠올려가면서 그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준영이라는 역할 자체가. 그래서 역할에 집중을 할 때 어느 부분에 더 그 비중을 둬야 될지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촬영을 할 때도. 분명히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을 텐데, 근데 막상 하면은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바람 감독님이 또 바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점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그 바람도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작품을 하면서 제 모습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배우가 힘들었을 장면이 그 서로 추격할 때,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또 벗고 있었고, 뭐 두 사람 다 이제 날씬인 상태고, 그리고 또 그 숲속에서 뛰어야 되고, 뭐 여건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런 장면들은 또 테이크 많이 가면 힘들고, 그 장면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고, 감독님을 한번 때리고 싶은 때도 그때였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그 산속이다 보니까 이게 조그마한 그 날카로운 돌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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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맨발로는 이제 뛰진 않았는데, 그 이제 뭐 했어요. 했는데. 네. 보호장치 하고. 네, 그래도 이게 약간 지압받는 느낌이어가지고, 살짝 이제 다리가. 약간 이게, 예, 그래도 막 뭐지? 그냥 이렇게 뛰지는 못하잖아요. 달리기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했는데 되게 어색해 보인다고. 그래서 다시 뛰라고 그러고. 예, 좀 많이 뛸 때, 어떡하지?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도 굉장히 리얼하게 잘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배우분들이 그런 한때 사랑했고, 지금은 증오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놓으려고 하고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두 사람의 어떤 마음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은 것 같아서, 사전에 뭐 좀
뭐랄까요, 그 감독께서 캐스팅 하셨을 때 사전에 많이 교감을 나누셨나요?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연기 처음이시고 그래갖고 좀 처음에 이제 제가 먼저 캐스팅이 됐고 이제 상대 배역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기태 시선으로 많이 쫓아가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저 친구 상대 역이 누굴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처음 듣는데 연기를 처음 하는 친구가 상대 역이 됐다고 해서 좀 좀 부담이 됐죠. 저는 다른 두 작품을 먼저 봤는데 두 작품 이게 배우의 욕심이다 보니까 두 작품보다 잘 나와야 되는데 시나리오도 굉장히 다 기대감이 컸었고 근데 연기를 처음 한다는 친구랑 이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부담이 됐어요. 여태까지 이제 상대 배역을 하면서 처음 한 친구랑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발성이나 뭐 그런 기본적인 움직임이나 저도 카메라에 처음 썼을 때 처음 연기를 했을 때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됐었고 아예 뭘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부담이 됐었는데 저 친구를 만나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시간을 가졌죠. 이제 연습 리딩하기 전에 둘이 만나서 예전에 제가 처음 경험했던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이제 둘이서 분명히 과거가 있잖아요. 시나리오에 나와 있지 않는 둘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고 그 상황들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연기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에 우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보자. 정확히 구체적으로 과거에 대해서. 네, 편지도 주고받았고 그 초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얘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나가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촬영을 할 때는 굉장히 호흡을 뭐 따로 맞춰볼 그런 새도 없이 정신없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 안 했었는데 보신 분들이 되게 굉장히 호흡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 영화 이 남쪽 간다 같은 경우는 재밌었던 게 그 기대할 때 또 막 하잖아요. 후임을 또. 거기 와도 뭔가가 좀 있잖아. 아니 왜 싸이 확인 안 해보셨어? 막 이럴 때 이 기태 그 여기서는 또 다른 입장이잖아. 기태 그 쿨한 표정 맥주 딱 주면서 딱 가는 근데 이 준태한테는 또 준태인가? 영화에서 캐릭터 이름이 뭐지? 완전 거의 몬스터잖아. 괴물이잖아. 계속 막 수면제를 매이질 않나 뭐 자는 동안 이걸 치워놓고 막 계속 사진을 찍질 않나.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옛날에 애인을 만났는데, 교회로 드라이브 마지막 회자 정리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수면제 먹여놓고 막 그런 사진 찍고 이랬으면. 그러니까 그 집착이 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뭐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이런. 만나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만나자. 이거 얘기하고. 영화 속에서는 마지막 한 번만 더. 네. 점점점. 그런 집착의 그 강도를 정말 점층법적으로 잘 보여준, 단순하게 집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점점 세지잖아요. 약 먹이고, 뭐, 사진 찍으려고 하고, 인증샷 만들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감독 성격이 나오더니. 감독 그래서 내가 보면서. 배신의 대가리게 쓰다. 이런 저는 쿨해요. 그 욕망의 그 농도를 이렇게, 이건 그냥 뭐, 동성애 얘기만이 아니라, 이성애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벌어지는 그런 얘기여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보편적인 사랑과 욕망의 어떤 그런 집착의 어떤 강도를 보여준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그 스트레이트한 분들 이런 관객들이 정말 많이 볼 영화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 이성일 감독께 우리 사회의 그런 그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성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영화가 이성애 감독이 만드신 후회하지 않아를 포함해서 이번에 쭉 만드신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이 그런 그 좀 보수적인 벽을 균열시키는데, 깨트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벽은 뭐 아주 강구하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엊그저께인가요? 그 마포구청, 마포구청에서 현수막이 못 걸게 이제 그 마포 그러니까 영화의 현수막을 아니요 그 마포에 살고 있는 내지비언 단체가 있는데 uh-huh. 거기에서 이제 돈을 모아 모아서 현수막을 걸려고 하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10명 중에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요건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LGBT라는 게 동성애자들을 지칭하는 양성애자나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한 네. 성적 소수자를 얘기하는데 LGBT 여기 살고 있습니다. 요거는 못하게 하는 거야 이제. 표현의 차이가 이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성소수자이 가능한데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플래카드를 못 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쪽 그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는 이제 산발적으로 시위가 들어갔고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싸울 수 있을 텐데 지금 교육감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있지만 교육감 선거도 하잖아요. 그중에 한 후보는 엊그저께인가 학교에서 왜 동성애자 얘기를 해 있어도 없는 척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비과시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감추려는 거 네.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되고 여기 살고 있지만 세금 내고 살고 있지만 왜 그걸 왜 걸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전히 보수적이구나. 여전히 보수적인데 사실 영화를 만들 때는 목적의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사실 세 편 다 제 사적인 게 다 들어가 있고 근데 그게 뭐 프로파간다도 아니고 사실 저는 뭐 인권 영화를 만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럴수록 영화는 더 빈곤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그냥 제가 네, 너무 선언적이 될 수가 있죠. 네. 뭐 인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거가 인권에 덜 도움되는 수도 있거든요. 강박적인 게 그냥 여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싸울 수도 있고 뭐 연애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지지고 볶고 뭐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또 그런 문제들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섹슈얼티를 넘어서 어떤 보편성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퀴어 영화라는 표현이 없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굳이 네. 우리가 퀴어 영화라고 구분하고 그 장르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기 위해서 퀴어 영화를 역설적으로 만드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자라는 어떤 층위 자체가 구별지어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나누는 행위들이 그 자체가 문제니까 당연히 뭐 우리가 그날이 오면 어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면 당연히 없어져야 될 구분일 텐데 또 이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 심지어 영화 시장에 퀴어 영화라고 내놓지 않으면 훨씬 더 보지 않는 도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영화를 지지하거나 봐줄 사람들에 대해서 유혹의 손짓을 하려면 지금 붙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편견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아 영화 한 편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 나왔구나 보자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뭐 아름다운 세상이 됐겠죠. 네. 저는 한 가지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게 10년 후까지 10년 안에는 퀴어 영화 안 만들겠다. 예. 내가 좋아하는 장르 영화 만들겠다 뭐 이런 말씀하셔서 우리 저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독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걸 궁극적으로 이 10년 안에 만실 영화 중에는 대작도 있으신지 어떤 작품이지? 상업 영화 뭐 독립 영화 가리지 않고 영화 배우면 사실은 퀴어 영화 찍어야지라고 배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정체성을 찾기 이전에 영화 공부를 했었었고 되게 도전하고 싶은 영화들 사실 백야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영화는 왜 껌 붙이는 장면이나 네 이름이 뭐냐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의 엔딩 장면에 사실 다 비친 거거든요. 저도 결국 게이이기 전에 그냥 영화 딴따라 영화쟁이이기 때문에 계속 퀴어 영화만 만들었을 때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얻은 상징적인 자본도 있겠지만 반대급부로 또 계속 퀴어 영화라고 하는 영화를 영화로서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손해보는 느낌이 살짝 뭐 있고 그거 뭐 이런저런 손해보는 느낌을 떠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이제 도전하고 싶은 영화들이 너무 많죠. 제가 워낙
스릴러도 좋아하고 호러도 좋아하고 사실은 판타지물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 만들려면 사실 동영화의 규모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 규모에 맞게 B급화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더 구현하고 싶은 어떤 이미지들은 당연히 이제 대규모의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업영화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업영화 하겠다, 동영화 하겠다는 저는 이렇게 무의미한 이야기고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영화 만들래? 라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 장르에 맞게는 또 돈이 필요하면 상업영화 가면 되는 거고 오늘 사실은 이 배우분들한테도 한 말씀 네. 왜냐하면 네. 그 배우분들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어떤 그런 배우로서의 인생 계획도 좀 있으실 것 같고 하고 싶은 그런 역할도 있으실 것 같고 먼저 전시현 씨가 말씀하실까요? 네. 네. 저는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 많이 맡아보고 싶어요. 이번 네. 작품을 통해서도 제 자신을 한 번 더 깼던 것 같고 정말 아 내가 그래도 좀 갇혀 있었구나 나도 또 많이 깨졌다고 했었는데 많이 갇혀 있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서 더 많이 이제 도전을 해봐야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고 여기 극중에서 안경 끼고 여러 가지 대사를 할 때는 굉장히 까칠한 성격으로 봤는데 보기보단 참 순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혼남이네요. 그러니까 혼남이고. 네. 역할에 몰입하다 보니까 참 본의 아니게 다른 모습이 나. 다음 작품에서 네. 네, 다음 작품에서는 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네. 찾아뵐 예정이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면 네, 네.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영 씨 데뷔부터 네. 네. 센 거 하셨어요. 구박도 많이 받고. 네, 구박도 많이 네. 받고. 네. 벗고 뛰기도 하고. 뭐. 네. 뭐 하고 싶으세요? 향후에. 저는 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건 좀 진지하고 좀 형사 뭐 그런 역할도 네. 저는 좋고 하여튼 좀 진지한 거를 좀 많이 좀 해보고 싶어요 더 네. 앞으로 스릴러물을 하신다고 하니까 23살 형사를 하고 신경이 어디지 의경 의경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이거 아니 이제 의경인데 의외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젊은 친구 스네도 하나 여기서 나오고 네. 아, 써달라고 그러세요. 네, 네 그렇게. 저희 그 영화 세 편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성일 감독과 뭐, 사실은 이 작품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퀴어 영화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예산 영화, 뭐, 다양성 영화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많은 관객들을 만나지는 않더라도, 소수의 좋은 관객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이즈로 뭐 찍으시고 또 뵙죠. 이쁠 거 그때까지 있나? 요즘은 스테이지로 옮기면 돼. 이성형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만나면 되지 뭐. 네, 있어. 이게 성격이 있어요. 한 칼이 있어. 엣지를 한번 자리해. 네, 이렇게 옆으로 찌르는 듯한 느낌으로. 오늘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세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지금 극장에서 계속 상영 중입니다. 그래서 발품을 좀 약간 하셔서 세 편 한꺼번에 만나셔도 좋고요. 따로따로 만나셔도 좋고요. 이렇게 눈 올 때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눈 올 때. 이렇게 또 몽롱한 눈빛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눈 올 때 이 세 편 연달아 때리면 네. 밤에 술 엄청 땡길 것 같아요. 네. 멜랑콜해질 것 같아요. 네. 베를린 영화제가 이제 2월달에 열리는데 그때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크랭크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 유명해지면 안면가 오르지 말고 감독님한테 의리 좀 지키고 요즘 힘드시죠? 뭐 투자 어떻게 안 됩니까? 이런 아름다운 좀 뭐. 전화 걸어서 아마 아이쪽은 찔까는 동네 금융가게에서 뭐가 찍지? 아유, 성격 좀 죽여요.